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대한 진실 하나. 풍량 서태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신들의 짓궂은 장난이며 부질없는 모래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그 사랑이 그토록 쉽사리 부서지며 또 다른 사랑을 찾겠다는 고급스러운 면죄부를 주어 죄가 아닌 죄가 되게 하는가? 누군가 내게 사랑은 신이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요 또 완벽한 구조라 한다. 하지만 값싼 인스턴트식 사랑 앞에서도 그 사랑은 유효할까? 길어야 10년도 채 못 넘길 그 짧은 감정을 두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가끔은 사랑이라는 놈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며 소유하려 하고 현재 진행형인 내 사랑만 가장 아름답다 말하며 시끄럽고 요란하게 그 사랑에 박수를 보내라 한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눈물로 취하자 하며 외로운 자의 서글픔을 밤새 노래하자 한다. 그러나 그대,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아라. 깊고 뜨거운 사랑을 해본 자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혼자라는 외로움은 누군가 곁에 있었더라는 것을 고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독한 사랑을 해야만 흘릴 수 있는 진정한 눈물과 아픔이라는 것을.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